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지난 11월에서는 용찬이가 시험 성적을 엄청 낮게 받는 바람에 엄마와 자기주도 학습을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라이벌인 강우람 엄청 심심해하고 다인이 써들도 심심하고 그랬습니다. 용찬이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다녀야지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말이죠. 용찬아, 앞으로는 시험 성적도 잘 받고 다인이 써도 잘 채집하자. 공룡메카드 12화, 놀이공원에 모인 5명의 채집가? 5명이라면 용찬이, 그리고 우람이, 그리고 루이킴, 초신비, 그리고 마지막에 제이까지. 이 5명이 다 모이나 봐요. 그러면은 배틀도 여러 번 하는 거 아닐까요? 재밌겠다. 그럼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사이카와 딜로프가 왜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네 대학생이었나? 굳이 따지자면 학교에 나가지 않지만 말이야. 이유는? 한마디로 수준이 안 맞아. 너무 유치해. 난 컴퓨터와 로봇공학이 전공이지만 화학이며 생물학하기까지 예전에 다 따놨다고. 대단해. 정말 세상을 놀래킬 준비된 인재야. 나는 특별해. 오, 드디어 성공인가? 타이니소어의 파동을 잡아냈어. 좋았어. 역시 찾았어. 이제 저 위에 지도만 겹치면 레이더로 위치를 찾는 데 성공했나? 그래, 타이니소어는 바로 놀이공원에 있어. 우와, 놀이공원에 타이니소어가? 어디 어디 숨었나 찾아볼까요? 어디더라? 바다! 타이니소어 캡슐이야. 뭐야, 이거였어? 응? 그건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치? 맞아! 네가 용찬이의 좋은 라이벌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너도 이 캡슐이 필요할 게야. 이걸로 타이니 소워드를 잘 보호하렴구나. 우와, 공 박사님 너그러우셔라.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용찬이 라이벌까지 챙겨주다니.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용찬아, 타이니 소워는 역시 이 놀이공원 안에 있는 것 같아. 들어가보자. 와, 진짜 재밌겠다. 베리도 날 풀리면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게다가 타이니소어까지. 얍얍. 놀이기구들 좀 봐. 진짜 많다. 근데 강우람, 진짜 우리랑 힘 합치는 거 맞지? 당연하지. 그 제이라는 사람한테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걱정되는데. 근데 우람아, 쟤들이랑 같이 타이니소어 모은다는 거 진심이야? 그런 척하는 거지. 타이니소어가 나오면 전부 내가 공룡 채집해버릴 거야. 다 들리거든. 그리고 네가 먼저 공룡 채집해도 배틀하면 결국 내 차지거든. 뭐가 어째? 또. 그새 못 참고 또 싸우니? 조용히 좀 해라. 아무튼 지치지도 않아요. 사이가 좋은 것 같더니만. 아이, 그만. 경준아, 타이니소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해? 그러니까 탐지봉이 가리키는 곳은 저쪽이거든. 이 안내지도에서 찾아보면 엄청 넓다. 호수를 사이에 두고 야외 무대랑 롤러코스터가 있어. 두 팀으로 흩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 그럼 난 롤러코스터 쪽을 찾아보겠어. 가자, 장수모. 얘들아, 저기 봐. 조신비의 포스터잖아. 뭐야? 공연하나 보다. 날짜가 오늘이네. 그럼 더욱 서둘러야 돼. 조신비한테만큼은 타이니소어를 뺏기기 싫으니까. 저 위 같아. 어? 이 음악은? 신비가 공연 중이야. 야, 야야야. We are the dino.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 야야, 홍유미, 우리 초신비 공연 보러 온 거 아니거든. 알지만. 저기 봐! 이번에도 타이니소어들을 공연에 이용하고 있어! 정말이네. 근데 타이니소어들은 즐거워 보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노래하고 있는 신비는 참 예쁜 것 같아. 나도 좀 줘봐. 확실히 예쁘긴 예쁘다. 다용찬! 아깐 공연 보러 온 거 아니라며? 저 깜빡했네. 아무리 실제 성격을 알고 있어도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아이들 초신비 예쁘다. 맞아,
맞아. 아니야, 정신 차려. 안 차리지. 그건 그렇고 타이니 수호 반응은 어때? 아직도 많이 약해. 그럼 여기는 놔두고 저 뒤를 찾아볼래? 그럼 빨리 가보자. 역시 타이니 수호의 반응은 놀이공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 정확하게 어디? 그게 정확한 장소까지는 모릅니다. 아우, 탐지기용으로 일부러 개조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 이제 루이킹도 탐지기를? 수호 탐지기는 제2의 루이킹까지. 아, 긴장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이대로 놀이공원까지 쭉 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큰 어른들이 말이야. 그 툭하면 우는 버릇 좀 고치고. 울어서 죄송합니다, 왕자님. 아, 그만 울라니까. 포숫가루 와버렸네. 알키온, 타이니 수호 반응은 좀 어때? 아직도 약한데. 아무래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 같아. 반응이 저기에서 온다고.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말이야? 으악! 거긴 가구라미 간척인데 어쩌지? 근데 지금까지 반응이 있는 걸 보면 걔들도 아직 못 찾았나 봐. 일단 가보자. 그러자. 잠깐, 이게 누구실까? 눈치도 빠르다, 초신비. 언제 쫓아왔대? 들켜? 설마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가려고 한 거야? 공연 중인 거 아니야? 지금은 휴식 시간이야. 너희들 타이니 수호 찾으러 온 거 맞지? 아니거든. 그냥 놀러 온 거거든. 거짓말. 여기에 야생 타이니 수호가 있다는 것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어. 맞아. 내가 이미 감지했거든. 알아서 네가 어쩔 건데. 넌 어차피 지금 공연 중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날 위해 좀 잡아다 주면 좋겠어. 뭐라는 거야? 그걸 너한테 왜 주야? 맞아. 그럼 배틀로 결정하던가. 새로 찾을 타이니 수호를 걸고 내기를 하는 거야. 어때? 바로 이번에 이기면 타이니 수호가 한 번에 두 마리라는 뜻? 당연히 할 거지? 그렇구나! 당연히 해야지! 대신 지면 한 마리 더 주기. 약속한 거당? 약속한다! 이야, 나 용선이! 후! 이런 자꾸 미인계 같은데 넘어가고 있어요! 각오해! 가라! 맨탈! 나영찬 대 초신비, 파키케 대 니쿠스. 나영찬, 우린 이미 배틀필드로 넘어왔어. 이번에 지면 넌 한 마리를 더 줘야 해. 새로운 타이니 수호가 아니어도. 또 당했잖아. 상관없어. 이기면 되니까. 가라! 파키케팔로 사누스! 전부 계획대로네. 모여라, 동료들이여! 파티어택! 데이너니코스가 특수부들을 불러내고 있어요. 파키케가 너무 괴로워해. 용산아, 빨리! 이대로 파키케까지 뺏기고 말겠어. 용찬, 저 중에서 진짜 데이너니쿠스를 찾아야 돼. 하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집념의 깨물기! 마우스 트랩! 절대로 지지 않아! 힘찬 회오리처럼 탑스핀! 제법인데? 어쩌냐, 내 솜씨가! 정말 끈질긴 데이노니코스네요. 어디서 사라지질 않지? 아, 용찬아, 저기 좀 봐! 저 한 마리만 어지러워하고 있어! 맞았어, 용찬! 그럼 저게 진짜 데이너니쿠스구나! 좋았어! 마지막 기술이다! 닥치기 제왕! 헤딩 마스터!
박지 공연 나가신다. 다 비켜. 어디서 저건 힘이? 키케도 마지막에 쓰러졌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케팔로사우루스. 뭐야? 안타깝지만 무승부네. 맞다. 새로운 타이니소. 왕자님, 스피노사우루스이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이옵니다. 이쪽? 거기 왼쪽? 아, 이쪽이구나. 대체 어디 뭐 있는 거야? 저러다 놓치겠네. 또 넘어지네. 우람이었으면 벌써 잡았을 텐데. 시켜놨습니다요. 왕자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요. 나름으로다가 스피노가 엄청 제일 빠른가 봐요. 안 돼! 멋진다. 땀 흘리는 왕자님은 좀처럼 보기 힘든가. 왕자님, 저쪽이 옵니다. 목말라. 못 봐주겠네 정말. 그지? 내가 잡고 말지. 괜찮으십니까요? 찾았다. 넌 이제 내 거거든. 뭐야, 안 돼. 간다. 절대로 포기 안 해. 브라마, 스피노는? 여기에 있지. 그래, 채집 광선. 디터, 오빠 빨리 해. 알겠어. 채집 광선 보고 있어. 롤러코스터 타면 채집이라니. 와, 대단한데. 잡았다. 그 스피노는 원래 내 거였다고. 쟤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먼저 공룡 채집했는데 당연히 내 거지. 아니야, 분명 내가 먼저 공룡 채집할 거였다고. 참 말 많네. 그럼 배틀로 승부를 내자. 불만 없는 거지? 바라던 바다. 잠깐 기다려. 어? 그 배틀은 나랑 해야겠어. 누구세요? 브라마, 저 사람도 채집가야. 뭐? 얘들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왕자, 새로운 채집가이옵니다. 너는 누구니? 난 제이. 난 하빈이다. 우람아, 나용찬이 말했던 그 제이라는 채집가 말이야. 저 사람인가 봐. 너희들 지금 배틀을 하려던 참이었지? 둘 중 한 사람은 내게 자리를 양보해라. 그럼 착한 어린이상으로 이걸 주지. 타이니스워? 저건! 스테고사우루스야. 정말로 주는 거야? 아, 왕자님! 물론이지. 너 대신 배틀을 하게 해준다면? 좋아, 그럼 내가 양보할게. 왕자님, 저 스테고사우루스는 뭐 어때? 배틀을 하지 않고도 타이니소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요건 내가 가져가고 즐거운 배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이로이오. 그럼 시작해볼까? 그래, 좋아. 강우람 대 제이, 스피노 대 안킬로. 카라라메 카드! 우와, 스피노사우루스가 저 공룡보다 두 배는 크다. 그럼 쉽게 이기겠는걸? 제이, 작전은 있나? 걱정 마. 첫 공격은 양보하고 지켜보겠어. 하지만 그 뒤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을 거야. 가랏, 안킬로사우루스! 그럼 단숨에 해치워버려! 좋아, 이걸로 쓰러뜨려주지! 멈추지 않는 공격! 얼티밋트 어택! 그래, 와라. 궁극의 방! 디펜스 위저드! 엄청 단단한 등을 가졌어요. 방어가 강력해서 공격이 통하지를 않아. 저걸 어떻게 뚫지? 지금은 공격 카드를 써도 큰 충격을 못 줄 것 같은데. 스피노사우루스, 잡아서 내던져버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옥의 꼬리 마그마 스매시! 세상에, 내려오면서 공부물어 치다니. 떡다운. 안킬로사우루스의 마그마 스매시를 맞고 한 방에 쓰러진 스피노사우루스. 과연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공룡 메카드 12와 배틀 영상은 이 리뷰 영상 뒤에 오피셜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페리의 다이노 메카드 사전. 스피노사우루스. 영리하고 재빠른 스피노사우루스. 가시 도마뱀이란 뜻으로 가장 거대한 육식공룡 중에 하나. 악어처럼 길쭉한 얼굴에 등에 돛이 있으며 튼튼한 뒷다리로 빠르게 움직인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물속에서도 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우와, 박사님 이번엔 또 뭘 만드신 거예요? 짜잔, 캡슐 클립 완성이다. 어떠냐? 자, 이제 배틀해야지. 잠깐, 나도 배틀하겠어. 나도 빠질 수 없지. 뭐? 이 시선? 아니,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 가라, 메카! 공룡 메카드 13화, 처음 하는 2대2 배틀.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베리랑 재밌게 놀았나요? 뭐라고요? 더 재밌게 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꾹! 아, 사실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요? 이거는 최신 영상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